여러분 반갑습니다. 좌우로 인사 좀 나누세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를 좀 씩씩하게 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은 볼매입니다. 인사 좀 하세요. 볼매가 뭔지 모르세요? 볼수록 매주 같다는 말이 아니고 볼수록 매력 있다는 얘기예요. 매력. 이번 주 대만 선교 갔더니 저 남쪽 어느 시골에 교회인데 우리 청년들이 한 10여 명 가 있더라고요. 내가 한 참에 노래를 잘한다 그래서 특송을 시켰어요. 누군가 봤더니 그 박정현 씨 히든싱어에 나왔다가 결승까지 올라간 자매예요. 예, 그 자매가 거기 선교 와 있더라고요. 이름을 예명으로 바꿨어요. 김꽃이라고. 그래서 한번 특송을 좀 시켰더니 선뜻 나서서 특송하기 전에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 별명이 볼매래요. 볼매. 볼수록 매력이 있다. 보니까 정말 볼수록 매력이 있는 아주 내면이 아름다운 자매입니다. 왜요? 예, 안팎이 아름다웠습니다. 벌써 2월이네요. 이제 곧 봄이 오겠죠? 2월은 여러분들 개인의 가정에 또 일터의 캠퍼스에 정말 아름다운 부활의 봄 소식이 만끽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훈의 먼지도 좀 툴툴 털어내고 또 우리의 마음도 좀 말씀으로 씻어서 활기찬 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4장이죠. 로마서도 이제 거의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는가. 청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본문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데 아주 중요한 기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 설교와 말씀을 남기셨지만 그 대상이 다 달랐어요. 열두 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있고 또 청중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고 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의 청자가 누구냐를 이해하고 본문을 들어가는 것은 본문 이해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자, 오늘 14장 1절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볼까요? 믿음이 어떤 자죠? 연약한 자, 연약한 자. 자, 여러분 사실 이 14장 오늘 본문은 시간상 4절을 채택했지만 15장 중반까지 한 덩어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반대 개념은 뭐예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야, 정말 믿음에 그런 게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에 정말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을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어떤 개념을 전달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대 개념이에요. 이제 결론을 우리가 만날 때쯤 되면 아,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어쨌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받되 그랬어요. 받되. 이 받으라라는 말은 수용하다, 담당하다, 데리고 가다 그 뜻이에요. 누구를? 믿음이 연약한 자를. 그럼 이거 누구한테 부탁한 얘기일까요? 자연적으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받되 그의 의견을 뭐 하지 마라. 그러면 누구의 의견이에요? 그의 의견은 연약한 자의 의견. 연약한 자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근데 2절에 조금씩 베일을 벗습니다. 이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느니라? 채소만 먹느니라. 자, 이제 앞을 보실까요? 아, 먹는 문제였구나. 이 초대교회 때는 어느 교회든지 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땅에 있는 회당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있었어요. 회당이 교회는 아닌데 주로 이제 거기서 모였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핍박이 나면서 다 흩어집니다. 그리고 천지사방에 흩어져서 사는데
이미 고난의 역사 속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천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 흩어져 쫓겨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뭘 듣게 되죠?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대상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첫째, 디아스포라예요.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뿌려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흩뿌려진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유대교에서 개종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게다가 이방 땅에 사는 이방인들도 이제 엉켜 섞여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문제가 늘 있었어요. 첫째, 날짜 문제였습니다. 날짜가 무슨 문제인가? 이 당시는 안식일에서 주일로 서서히 넘어가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도 보면 안식일에도 모이고 주일날에도 모인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헷갈린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이었던 사람들은, 유대교에 몸담고 과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 어느 날을 지켜야 이게 제대로 지키는 거냐, 그래도 이 안식일은 우리 역사적으로 전통적인 날이요, 또 우리가 이 안식일을 통해서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날로 쭉 수천 년을 지켜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부활 이후에 주일로 모이는 날짜가 변화되고 넘어가더라 말이죠. 그러더니 그 퍼센트지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머릿속에는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어느 날을 지켜야 진짜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 또 하나 문제는 할례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된 거지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인 할례를 몸에 받아서 흔적을 남길 필요가 있나? 아, 이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니야 그래도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그 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적을, 이건 우리의 전통 이전의 구약의 약속이니까 이건 계속 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또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다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했던 문제가 먹는 문제였어요. 자, 고기를 먹는데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겠죠. 그런데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는 사전에 우상신전에 제물로 드렸다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당시 유통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시장에서 고기를 사서 먹으려면 또는 외 음식을 사서 먹으려면 반드시 그 음식은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이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도 양극단이 벌어집니다. 우상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고기라는 것은 선도 악도 아니고 그냥 물질일 뿐이니까, 또 성경에 어디 일부 짐승 외에는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된다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먹어도 자유한 거야. 이렇게 좀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면에 그래도 우상에 바쳐졌던 제물인데 그걸 먹는다는 것은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는 듯한 찜찜한 느낌이 드니까 안 먹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돌쇠 같은 신앙 스타일이 있었어요. 이것이 점점 내부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맹렬하게 비판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모든 유통구조를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고기도 신전에 바쳐지지 않았던 고기가 없어요.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런 엉뚱한 실험을 했다 그래요. 일주일 동안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쓰지 않고 일상생활이 가능한가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심지어는 이쑤시개 하나도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젓가락 공장은 우리나라 국내에 무너진 지 이미 오래됐고, 워낙 그쪽이 이제는 기술력까지 갖추어서 게다가 노동력이 싸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땅으로 다 공장을 옮기거나 이제 거기서 만든 것들이 무작위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족구 네트까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별걸 다 만든다. 자, 이제는 불가능해요. 그렇듯이 그 당시에 신전에 바쳐지지 않았던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신전을 중심으로 그 당시 고위 관리들이 연회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해서 그 신전의 파티장에 많은 정치 관료들을 초대할 때 그 가운데는 그리스인들도 끼어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에 가지 않을 수 없죠. 아, 이거는 그냥 문화야.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격렬한 논쟁이 붙고 서로를 맹렬하게 비판하고 교회는 분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예요. 로마서 14장을 다시 보세요. 2절. 2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뭐만 먹느니라? 채소만 먹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먹을 수 없어. 우리는 차라리 채소만 먹고 살래. 여러분, 구약 어디에도 채소만 먹을지니라 이런 부분 없어요. 이것은 시대적 상황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성된 그룹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얼마나 격렬하게 부딪혔는지 서로를 향해서 공격의 끈을 늦추지 않았어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라는 말은 그를 용납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의 문제는 틀리다 맞다의 문제입니까? 용납의 문제입니까? 용납의 문제예요. 자, 이 똑같은 문제가 그 근처의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아가야 지방에도 똑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본문에서는 조금 더 이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을 한번 보십시다. 넘어갑니다. 8장. 고린도전 뒤로 넘기십시오.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뭐가 있는 줄 아나? 자, 이거 설명 듣고 지나가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알아요. 그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을 얘기하냐면 우상은 없는 거야. 고기는 선도 악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유하고 먹어도 된다는 지식이에요. 근데 이 지식이 헬라말에 그노시스라는 표현을 써요.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영향력 때문에 이 지식에 대한 많은 곡해와 오해가 벌어졌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일부 가운데 뭘 주장했는가 하면 잘못된 구원론을 주장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행함으로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아하, 이게 그런 것이구나. 이걸 지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깨닫는 게 지식인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우상의 제물의 문제를 통해서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꺼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안의 성도들까지 깨닫는 게 참된 지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 고기는 선도 악도 아니다. 더더군다나 우상은 우리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우상이라고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우상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1절을 마저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그 지식은 뭐하게 하며? 자, 저를 볼까요? 왜 지식이 교만하게 할까요? 나는 자유하다 그 말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불리우는 채소와 먹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쯧쯧쯧 어리석은 것들, 우상이 어디 있다고, 음식은 선도 악도 아닌데 율법에 얽매여서 저렇게 고집불통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저건 틀린 거야. 이 자유하는 자들이 그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맹렬하게 비판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결국 어디로 몰고 간 겁니까? 교만한 쪽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뭘 세우나니?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너희들이 자유하다고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진짜 알고 있는 게 아니다. 거기까지만 지식의 끝이라고 알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지식이 아니다. 그럼 진짜 지식이 뭐예요? 자, 3절을 볼까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를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7절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9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거기 보시면 너희 자유가 라는 말에 1이라고 붙어 있어요. 숫자가. 그리고 밑에 뭘로 원문이 처리되어 있죠? 권리. 그러면 자유 빼고 권리를 대입시켜서 구절을 전체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권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오래전에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한 4년 있던 교회인데 제가 맡고 있던 대치동 그쪽 어느 성도가 한날 급하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좀 시간 내서 신방 좀 와주세요. 아주 다급한 목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여전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갔어요. 얼굴이 아주 초췌하게 하얗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면 천주교를 뿌리째 오래 믿다가 어떤 갈등 때문에 이제 개신교로 개종한 지가 얼마 안 된 집안이에요. 들어가니까 오만 이상한 그림들, 뭐 조형물들, 십자가 곳곳에 붙어놓고 뭐 마리아 상서부터 난리가 아니에요. 집 전체가. 이제 와서 대화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며칠 전에 자려고 누웠는데 뭔가 모를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그래서 이분이 혼란이 온 겁니다. 아, 내가 종교를 바꾸어서 신이 노여워했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집안에 걸려있던 또 놓여있던 모든 신상들, 그 천주교에서는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림들이 전부 자기한테 달려드는 것 같더래요. 이게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고 잠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빼삭 피폐해 있어요. 그래서 한날은 또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아, 내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싹 치우지 않아서
이런 두려움과 잠 못 이루는 불면증에 걸렸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자기 손으로 싹 치우려고 막 하는데 또 덜컥 겁이 나더래요. 이거 만약에 내가 잘못 손댔다가 혹시 우리 애들한테 무슨 이상한 일이라도 발생하면 그걸 뒷감당 어떻게 하나. 이 사람에게는 늘 죄성이 있고 연약하고 불안한 존재인지라 이런 종교적 두려움이 항상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민 끝에 그럴 땐 일반 세속 가정에서는 무당을 부르잖아요.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고 뭐 악귀를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생각이 탁 든 겁니다. 아, 이건 내가 손대는 것보다는 교회 목사님 불러다가 세상에서 마치 구슬하듯이 예배드리고 이걸 어떻게 좀 처치를 해야 되겠다. 그 얘기를 저한테 쭉 솔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 성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았으면 담대해지고 용감해져야지 왜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붙들려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냐고 막 야단을 치려다가 제가 아,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그분을 앉혀놓고 애들까지 나오게 해서 찬송 여러 장 부르고 이제 마음을 좀 뜨겁게 한 다음에 통성 기도하고 물로 가라 몇 번 하고 이렇게 이제 부흥회를 다 끝낸 다음에 이분이 망치를 갖고 오더라고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직접 이거 좀 다 떼달래요. 알았다고. 그래서 망치를 가지고 세상에 난 우리 집에서 망치질도 안 하는데 그거를 다 잡아 뗐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박스에 넣으려니까 안 들어가요. 그래서 큰 보자기를 갖고 와가지고 그걸 전부 주워 담았어요. 차에다 실어가지고 그걸 교회에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쁜 건 골라가지고 책상 앞에다가 몇 개 놓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에? 그냥 말 그대로 물건에 불과한 건데 자 이분은 그런데 그게 걸린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연약한 소위 여기서 표현하는 연약한 자리에 입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자유할 수 있는 입장에 서 있다고 해서 비판하고 공격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그 말이죠. 자 성경은 이어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보십시다. 자 10절 8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으로도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느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멘. 자, 예를 하나 들게요. 주일날인데 여 이웃의 어느 집에서 가게를 오픈한다고 구슬했어요. 구담은 반드시 그 시루떡을 해가지고 뻘건 팥떡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담 칼을 꽂고 뭐 돼지 주둥이를 놓고 이렇게 해서 구슬 한판 벌려요. 그리고 굿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떡을 잘라서 이웃에게 다 돌려줍니다. 근데 그 떡을 또 교회도 이웃이라고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이 이걸 대량 난감해가지고 어떡하나 하다가 당회실로 갖고 온 겁니다. 마침 장로님들하고 담임 목사하고 이제 당회 중이었는데 배가 고플 때예요. 점심이 지나고. 그래서 이거 웬 떡이냐 그랬더니 아, 이웃집에서 이래저래 해서 갖고 왔는데 이거 처치 곤란해가지고 지금 여기로 갖고 왔다 그랬더니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아유 고맙다고 마침 시작했는데 자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고 주신 떡을 감사하게 기도하고 막 맛있게 장로님들하고 굿판 후에 나온 그 팥떡을 열심히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후 문맥을 다 지켜보고 있던 지나가던 세신자가 일이 되려고 그 광경을 다 본 겁니다. 시험에 들었어요.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사물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된 교회가 고사떡을 굿판에서 나온 떡을 장로님들하고 담임 목사가 저걸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그걸 먹다니 다시는 이런 교회 난 안 나온다. 그리고는 횡하니 나가버렸어요. 이걸 이제 어느 집사님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떡은 먹을 수 있는 지식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건 떡이야, 그건 떡. 에? 고사떡이 아니라 그건 떡이야, 떡.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으로 약한 형제가 걸린다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양쪽의 경우를 다 취한 겁니다. 먹을 수 있다는 입장이 있어요, 바울은 분명히. 그런데 그걸로 말미암아,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유할 수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형제가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나는 죽을지언정 안 먹겠다. 안 먹겠다는 쪽에 입장이 있는 거예요. 이 양쪽의 입장을 다 취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파라독스하다 그래요. 이율배반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는 많은 부분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이율배반의 영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거죠. 초등학생 막 입학한 아이에게 불난집을 그리라면 두 가지 색깔밖에 못 써요. 빨간색하고 타다 남은 까만색. 그런데 미술을 전공한 대학생쯤 되는 형제에게 불난집을 그리라면 수백 가지 색깔로 불난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틀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옳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라 어릴 때는 보는 시각과 입장이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틀리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형제를 비판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럴 때는 소위 강한 자라고 설명되어진 자유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이쪽에서 수준을, 기준을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4장으로 다시 가세요. 로마서 14장 13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속되니라. 그러니까 속되게 여기는 그것도 틀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저건 아직 수준이 어려워, 틀렸어, 이거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15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자, 이 사랑의 원리가 어디에서 기초한 원리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에서 기초한 원리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8절을 보세요.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20절 다 같이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우리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되도다.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누굽니까? 자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고, 여기 담당하고라는 말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할 때 똑같은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수준을, 우리 약함을, 우리 어리석음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7절 놀라운 얘기로 끝이 납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받는 연습을 하라. 자, 절 보십시다.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으로 만난 관계입니다. 몸에는 사실상 약한 강한 지체가 없어요. 이 개념은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념이에요. 몸에는 약한 지체, 강한 지체가 없는 거예요. 다 귀한 지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지체는 뭘 연습해야 되냐 하면 서로를 받아들이는, 용납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일을 위해서 함부로 형제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론적인 속성과 그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속 그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서로 위치와 역할과 기능이 다르니까. 그럴 때 우리는 돌아다니면서 어떤 약한 형제가 눈에 띄어요. 또 약한 마땅치 않은 일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럼 보통 이런 게 눈에 띄고 눈에 들어올 때 그 형제의 위치는 강한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약한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강한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 눈에 늘 그런 일들이 눈에 발견되고 띕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을 가져야 될까? 아, 저 사람은, 저 일은 내가 감당하라고, 담당하라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진짜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보통 새벽 기도 꾸준히 잘 나오는 사람이 시험에 넘어질까요?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시험에 넘어질까요? 잘 나오는 사람이 시험에 넘어져요. 잘 안 나오는 사람은 늘 송구하고 죄송해서 늘 은혜를 받고 살아요, 항상. 항상. 그런데 늘 꾸준히 잘 나오는 사람은 진작 안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은 진작 못까지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여기까지가 참된 지식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오, 차라리 새벽 기도 안 나오고 은혜롭게 사는 게 낫겠다. 이건 말귀를 거지같이 알아들은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과 그런 약한 형제나 자매가 눈에 띌 때는 그걸, 아, 주께서 담당하라고 보여주시는구나, 느끼게 하시는구나, 여기가 사랑의 참된 목적지란 말입니다. 자, 마지막 자막 하나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아, 2장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여기 계명이 나와요. 계명이 뭐예요? 구약이에요? 성경 전체? 예, 이 성경 전체를 예수님이 딱 두 문장으로 압축한 아주 좋아하시는 문장 하나가 있죠.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사랑의 완성이요 지식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참된 지식입니다. 믿습니까? 그 지식은 어디에 뿌리한 것이고 어디에서 기초한 걸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오늘도 2월 한 달 동안 이 원리가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순종되어지고 적용되어지고 꽃피워지는 결실하는 봄을 준비하는 2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하죠?